오, 예선 1라드 경기 결과 발표. 오, 뭐 하트를 띠용 하면서 하나 받았어. 자, 예선 2라운드. 이거 조합은 뭘까? 조합은 근데 내가 봤을 때 바게트 아닐까? 바게트? 바게트에 체스 초코? 커피 캔디? 커피 캔디 해볼까? 보물. 이 맵이 돈이 있나? 나 무슨 맵인지 모르겠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이온칩이랑 포토카드에 있는 게 아닐까? 뭐 뭔 느낌인지 모르겠네. 일단 저는 챔스라서 이게 챔스 재탕 맵이라는데 챔스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원래 사용 가능에 바게트 없고 선대 커피 캔디 샀어요. 아 그래요? 아 원래는 바게트가 없었어요 이 맵에? 어, 그 일단 바게트 선달인지 커피 캔디 선달인지 좀 봐야겠네요. 바게트가 뭔가 더 끌리긴 해. 물약을 주니까. 일단 맵은 근데 1라운드는 나 좀 어렵거든? 2라운드 맵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아닌가? 썩? 2라운드는 뭔가 맵이 그렇게 막 칼 타이밍이나 막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일단 1라운드는 뭔가 장애물이 좀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2라운드 약간 젤리콘 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 챔스 재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합을 하나씩 좀 추가를 해가지고 있지? 1라운드 때도 원래 칠리가 쓰였는데 칠리가 없었죠? 이번 그 챔에서는. 그러니까 조합을 조금 더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보여주네요. 야, 여기서 근데 막배 하려면은 물약이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바락 점프. 야, 저 물약. 아, 물약 못 먹는데? 물약을 일단 이달이 시작하자 먹겠네요 이러면은. 근데 막변이 이쁘지가 않아. 오, 대문약이 여기 있다. 뭐가 거리를 늘릴 방법이 있었나? 바게트가 이것만 먹었, 이 대문약 먹었으면 무조건 막변인데 뭔가 빌드는 지금 안 떠올라. 막 광질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막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조금 없는 것 같고 뭔가 젤리컨만 잘하면 되려나? 젤리콘은 좀 힘들어 보여 확실히. 이게 막변이야? 야 어떻게 팻물약을 바게트가 먹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 막 밀렸나? 바락 점프. 어 근데 마지막 대박 구간에 죽는 게 아쉬운데 이게 거리를 늘릴 수가 있으면 무조건 늘리는 게 좋거든? 아니면 체스초코 한번 써볼게요. 체스초코라면 근데 컵캔디보다는 더 멀리 가니까 오히려 컵캔디 이어들리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선달이 막변이 좀 이쁘지도 않아가지고 선달이 커피캔디일 수도 있겠네. 근데 얘가 원래는 기존 챔스에 없었대요 바게트가. 그럼 얘를 여기 넣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어달리기용 쿠키는 아니거든. 어, 저 펫이 펫 물약을 먹으면 좋을텐데. 아무튼 변신하나? 물약이 더 있었나 아까? 일단 변신은 빠르게 좀 해볼게요. 이것보다 더 칼타임으로 할 수 있지만 리뷰니까 일단 가볍게. 그러네. 얘 더 멀리 오긴 하네. 막변은 안 되고. 막변은 이거 아무리 칼타임이 해도 안 될 것 같고. 봐라. 야, 이게 점수가 훨씬 좋다, 확실히. 이윤칩보다는 도장이 좋아보여. 아, 그래? 일단은 근데 공정성을 위해서 보물을 안 바꾸고, 야, 누가 좋은지만 좀 가볍게만 알아보자고. 괜히 보물 막 더 좋은 거 썼다가 점수가 갑자기 또 바뀌면은 누가 좋은지 좀 애매해지니까. 바게트가 2단인가? 이게 바게트가 막변이 절대 될 각이 안 나왔잖아, 그치? 막변이 이쁘면은 바게트가 좋겠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커피 캔디가 압도적으로 막 막변도 깔끔하고 이러면은, 바게트가 이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달도 솔직히, 체스초코만한 게 또 없는 것 같긴 하거든? 막 펫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나마 이제 바게트의 장점이라면은, 회복, 야, 잠깐, 어우, 뭐, 밟았다. 회복 펫이 있는 거겠죠? 1분마다 빛는. 이게 막변이야? 빠밤, 빠밤 하면서 마무리. 죽는 위치도 비슷하네요, 커피 캔디나. 얘가 좀 멀리 가서 그런가? 야, 왜 변신이 안 돼? 일단 얘도 빠르게 변신해볼게, 한번. 이게 막변이지? 누가 봐도, 그쵸? 근데 내가 칼타임을 변신하다가 한 번도 변신할 것 같진 않고, 그치? 뭐, 이렇게 변신해볼게요. 봐라 점프. 야 자석을 못 먹었다. 자석. 야 벌써 베스트 스코어야? 야 야 8억이 나오는데 바로? 야 5천만 점이 더 증가했는데? 근데 선달은 체스 초코일 확률이 없으니까 바게트도 한번 해보자. 아 패치 7쿨이었어요? 아 까비인데 그거는?
패시 실쿠에서 막 패시 밀리는 곳이 있었을까? 맵이 딱히 뭐 자석도 많아 보이진 않고. 아무튼 마지막에 막 펜 먹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아, 또 여기서 죽었네. 오케이, 일단 가보죠. 야, 위에 보지 마! 저러? 저러? 야, 위에 보지 마! 야, 도깨비물 하나도 못 먹어, 미친! 묵음도 못 먹어, 이 쓰레기 쿠키! 아니, 야! 젤리를 안 먹는데요? 아, 보탐 끊어먹어가지고 펫이랑 보물 쿨타임을 돌려요? 아, 그럼 마지막에 이제 펫 터지고 막 그러는 건가?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저런? 이게 막변이야. 야, 잠깐만. 얘가 이어달리를 썼을 때 막변이 이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봐도 막변이야. 뭐 앞에 데모양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가 7천만 점을 더 낼 수 있을까? 변신도 못할 것 같은데? 참고로 바게트는 변신을 자주 하는 쿠키는 아닙니다. 이어달리기로 진짜 효율이 안 좋긴 했어요. 봐라. 점프. 커피캔디 선다를 그냥 체스 쪽고 이달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곰젤리 칭찬 도장. 이온칩보다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 요걸로 가보죠. 근데 이게 이온칩이 지금 1등이라고 써있거든? 이게 설마 막 그참 1등은 아니겠지? 아, 향기로운 수련나고 일주자로 이온칩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합 몰래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축복은, 축복도 한번 볼까? 곰젤리보다 코인 좀 앞쪽으로 가도 모젤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일단은 뭐 축복 좀 바꾸기 애매하잖아. 이게 1049라 399? 이거 진짜 못 바꿉니다. 저는 모검으로 갈게요, 이번에. 이달은 축복 뭐 있지? 장파가 좋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럴 거면은? 이달 축복은 좀 장파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바꾸기 아깝거든? 좀 수치가 높아서? 이렇게 가볼게요. 맵 정보. 모든 코인 점수 22,222점 추가. 확실히 맵에 코인이 많아서, 코인 점수 추가하긴 하네요. 조합은 요렇게 고정인 것 같고, 한 번만 더 달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빌드가 있던데, 보탐을 좀 끌어먹으면은 더 좋다는 것 같네요. 야, 이거 보탐 어떻게, 아, 이렇게! 오, 이게 2단 점프로 보탐을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변신하니까 점프가 초기화돼서 점프가 더 되네요? 이렇게 끌어먹나봐요, 일단은. 오, 뭐 거리가 늘진 않았어. 근데 대신 뭐 플레이 타임이 늘었겠지, 지금. 여기서 변신. 깔끔하게 야, 저 도깨비를 어떻게 터트리냐. 좀 운빨도 있긴 하네. 빠밤 빠밤. 됐어. 땅굴보다 저 발판 올라가는 가고 변신한 게 더 멀리 가겠죠? 아, 여기도 또 땅굴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아, 이게 일단은 아까보다는 사실 뭐 이렇게. 아! 야!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패시 터지는 건데, 이래도 베스트 스코어네? 확실히 이온집보다 도장이 더 준다. 막, 아, 근데 내가 이게, 잠깐만? 근데 마지막 자석을 먹지 않나? 펫꿀 타임이 지금 돌거든? 자석 먹으면 펫이 발동 안 하기 때문에 저 자석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보탐을 이제 최대한 끌어야겠네, 최대한. 그쵸? 하여튼 이 펫을 발동시키는 것까지가 이번 그챔 빌드가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이번 그챔 예선 2라운드는 진짜 예선답게 되게 맵이 좀 쉽고 이래가지고 뭐 리뷰할 게 더 없네요. 자, 아무튼 이번 예선 2라운드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